아, 얼굴에 너무 많이 부었어. 우리 둘의 관계에 이름을 붙여본 거면? 태그크레스. 잘 안 맞다. 태그크레스. 이 태그크레스가 뭐냐면요, 가끔 새로운 안무를 배우면은 저희 둘이 좀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. 그래서 퇴근 클래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. 제가 일찍 퇴근하네요. 근데 제 연습실에 노래 있다. 외워놓고 그 다음날 다 잊어먹고. 우리 둘은 이런 걸 하면서 놀면 재밌다. 난 개인적으로 하나가 있어. 뭐요? 같이 이렇게 운전하는 거. 너 만약에 소개팅이 있어. 예. 네가 주선이야. 주선을 해서 나를 그 상대방에게 소개시켜 줄 건데 나를 뭐라고 소개할 거야? 착하고 노래 잘. 근데 장난기가 좀 많으니 네가 이해를 해라. 그치. 또 깜짝 놀라야지 장난기. 근데 이따 보면은 재밌을 거야. 좋네. 그러니까 네가 밥 가면 돼. 공이야. 그거 진짜. 돈 잘 안 쓰는 거야. 엄청 써요 진짜. 난 돈을 엄청 많이 써요. 형이 엄청 많이 써서 우리한테 쓸 게 없잖아요. 아, 나 같은 경우는 너를 마네킹이다. 넌 지금 인간이 아닌 마네킹을 만나게 될 것이다. 아니 자면서 인터뷰를 해. 요렇게 설명할 거야. 오. 그래? 이거 되게 그래. 이것만 고치면 완벽하다. 형이 반지 사랑. 아. 요즘에 반지를 안 꼈어요. 그 반지를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끼고 있는 걸 한 6개월 이상 된 거 같아. 너는 이런 걸 고쳐야 돼. 너보다 몸매가 안 좋더라도 같은 인간으로 봐야 돼. 무슨 말이야? 평범한 그런 매력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. 왜 갑자기 이러지? 아, 또 고마워요. 그래. 어느덧 엠블랙으로 이제 뭐 정규도 냈지만 미니 앨범으로는 벌써 네 번째 앨범을 내는 거니까 난 일단 그거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. 뭐 전쟁이야 퍼포먼스에서도 형이 센터에서 춤을 추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. 사람들한테 가슴 좀 써주세요. 어깨만 쓰시더라고. 이거 얘가? 네, 어깨만 쓰시더라고. 재밌대. 재밌대.